/사진 등호 SBS 황후의 품격 방송화면 캡처 황후의 품격에서 최진혁이 신성록의 장나라가 좋아진 거냐고 물었다. 10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황후의 품격, 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에서 이혁, 최진혁 분, 이우선이, 장나라 분을 몰래 흠모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이혁은 우선이를 위해 각종 생필품을 샀다. 천우빈, 최진혁 분, 이 절대 안 받으실 건데요 라고 말하자, 그는 나도 안다 라고 답했다. 그는 물건을 망치로 두들겨 흠집을 낸 후 궁 한가운데 버려두었다. 이를 발견한 우선이는 멀쩡한 걸 누가 버렸대, 라며 물품들을 주워갔다. 숨어서 지켜보던 이혁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천우빈은 황후마마가 좋아지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 이혁은 깜짝 놀라며 내가, 이 나라 황제인 내가, 라며 시침이 됐다.